수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?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. 여자분들이네요. 북한의 한 여성 의원 신발을 던지는 것으로 분이 안 풀렸던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또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. 겁먹은 다른 의원이 저항을 해보지만은 전직 육군 장성 출신의 의원의 묵직한 주먹을 피하지는 못합니다. 핵주먹입니다. 파키스탄군의 수행으로 의심되는 그 로켓 공격을 놓고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엄진 결합니다. 무서워요.